안녕하세요, 리뷰인 이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카본 케이스가 가격이 꽤나 비싼 편인데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리핀 카본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플라스틱으로 된 박스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개봉을 해보면 카본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핀 카본 케이스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폰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4 프로용 카본 케이스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된 케이스인데요, 뒷면을 리얼 카본 파이버로 씌우고 TPU와 PC 프레임으로 설계를 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풀 카본으로 된 케이스는 제작 방법과 재료 원가 때문에 가격이 고가라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 제품은 100% 카본 파이버와 단단한 PC 소재를 결합하고 유연한 TPU 재질을 사용하여 그립감과 사용감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가격은 낮춰 합리적인 가격대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면은 카본 텍스처로 되어 있고 카메라 부분은 풀 커버 프레임으로 설계하여 카메라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은 말랑말랑하면서 논슬립 사이드 그립을 만들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뛰어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풀 카본 케이스보다는 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27g대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서 케이스 사용 시 무게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실제 착용을 해보았는데요, 측면부터 밀어 넣었더니 부드럽게 쏙 들어가서 장착이 되었습니다. 버튼의 눌림감도 나쁘지 않았고 마이크나 스피커, 충전단자 모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타공이 되어 있으며 스트랩 연결용 홀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슬림한 두께와 가벼운 무게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케이스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무거워져서 항상 손목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1-20g 더 가벼워지니까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논슬립 사이드 그립부도 확실히 잡았을 때 덜 미끄러지고 슬림한 두께라서 그립감도 좋았습니다. 단점도 있었는데요, 맥스이프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맥스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하였습니다. 맥스이프 자석이 없으면 더 깔끔하고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맥스이프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처럼 맥스이프 기능을 잘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이프 링을 하나 붙여주었는데요, 살짝 디자인을 해치기는 하지만 무게 부담 없이 맥스이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카본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풀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케이스의 장점은 가져오면서 단점은 보완하였고 1만원대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리핀 카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